LPG도 괜찮기는 해요, 아직. 자, 일단은 제가 뭐 제 얘기가 100% 정답은 아니고요. 네. 더 솔직하게 봤을 때 되면은 아직 LPG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도 운행은 안 해봤어요. 운행은 아직 해보지는 못했는데 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. 공차로 짐을 하나도 안 싣고 다녔을 때는 크게 디젤차나 가스차나 큰 차이가 없다고들 하세요. 처음 생각했을 때 그 은바디로 사파리트 들어가는 거 말씀하셨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처음에 이제 이쪽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아는 사장님이 지금 냉동을 네. 하세요. 네. 네. 그거를 몇 번 따라다녀보고 했는데 냉동은 이렇게 물류 들어갈 때마다 대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그냥 윙바디 같은 걸로 하는 게 네네네네. 조금 더 좀 수월할 것 같기도 하고 네. 그리고 냉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단톡방에서 콜을 많이 잡더라고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거기에 뭐 제가 시작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선 좀 윙바디로 해볼까 네.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신차랑 이제 중고차랑 고민을 조금 많이 해봤거든요. 네. 네, 신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오는데 한 두 달 정도는 걸릴 거고 네. 또 지금은 또 LPG밖에 안 나오고 해서 맞아요. 네, LPG도 괜찮기는 해요, 아직. 자, 일단은 제가 뭐 제 얘기가 100% 정답은 아니고요. 네. 더 솔직하게 봤을 때 되면은 아직 LPG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도 운행은 안 해봤어요. 운행은 아직 해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디젤 트럭에서도 LPG 신차를 좀 구매를 하신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. 네. 네, 그 분들도 계시고,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좀 운행, 실제로 운행을 하고 계신 분들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. 그래서 뭐 일단 첫 번째로 장점은, 사실은 장점은, LPG의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. 아, 정숙성. 네. 처음에 광고를 할 때, 얘네들이, 옛날에도 가스차가 1톤이 있었거든요. 네. 근데 못 팔렀어요.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오토메이션이 없었던 것도 이유긴 하지만 가스가 화물차하고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판매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거든요. 그거를 개선을 한 게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은 터보 LPG 가스차에다가 터보를 하나 또 장착을 해놨어요. 네. 처음 진짜 처음에 나오면 처음에 하면 괜찮겠죠. 근데 이제 공차로 짐을 하나도 안 싣고 다녔을 때는 크게 디젤차나 가스차나 큰 차이가 없다고들 하세요. 근데 우리가 이 화물차를 뽑는 이유는 화물을 싣고 다니기 위해서 뽑는 거잖아요. 짐을 실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은 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출력 자체가 많이 딸리고 그 다음에 뭐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가스가 유지비가 좋지는 않아요. 연비나 네.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? 예, 예. 초반에 넣을 때 디젤 기름보다 금액이 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느끼는 것 뿐인 거지. 그리고 한 달치 유지비, 1년치 유지비를 따지면 큰 차이가 없어요. 그리고 오히려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스가 더 비쌉니다.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는 추천은 드리지 않고 있어요. 가스는. 뭐 신차는 가스차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가스차 기피를 하니까 중고로 가야 되는데 중고 같은 경우에는 디젤차이긴 하지만 1.2톤은 다 스틱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래서 나는 뭐 스틱 하는 거에 대한 뭐 부담감이 없다 그러면은 1.2톤 3바로 가시면 그거는 추천드려요. 차 괜찮아요. 나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다가
이제 다른 일을 또 하게 되면은 그 번호판을 뭐 팔 수 있는 기간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허가가 이제 이 번호판은 허가거든요. 네. 허가를 내주는 건데 허가 내준 날로 6개월이 지나면 판매할 수 있어요. 6개월이요? 네. 네. 그래도 일을 시작하시면은 그래도 6개월은 해보시거든요. 그렇죠. 네. 한두 달 만에 정리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니까 뭐 특별한 이벤트 있지 않는 이상 6개월만 지나면 양도양수할 수가 있어요. 차 이제 뭐 실제로 계약 차 보고 계약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차 이제 정해서 이제 선생님이 원하시는 스펙을 맞춰가지고 차 직원이 차 보여드릴 거예요.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. 운송장에 좀 있다시다. 아, 네네. 있다시다. 우선 교육받아야 된다고 막 그 얘기하던데. 언제 따셨는데요? 1월달이요. 1월달 교육, 따자마자 교육 안 받으셨어요? 아, 저 그 시험 본 게 아니라. 네. 아. 저기 상주 가가지고. 교육은 요즘 온라인 교육도 할 텐데. 글쎄요. 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도. 화물 일, 거기 가서 실습으로 하면은 좀 배울 줄 알고. 네. 아무것도 모르니까 갔더니 하나도 안 가르쳤어요. 아니 거기는 그냥 자격증 따게 하려고 많이 좀 지원되더라고요. 네. 네. 그런 거라 뭐 막 이렇게 화물 묶고 막 그런 거 다 알려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 전혀 아닙니다. 걔네 목적은 무조건 그냥 자격증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. 뭐 짐 묶는 거 처음에는 뭐 빨리는 못하겠죠.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짐 실으러 가잖아요.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, 콜 잡는 거는 내가 한 번만 해보면 돼요. 한 번만 딱 누르면 그 다음부터 주주들이 잡을 수 있어요. 첫 콜 잡는 두려움 때문에 못 잡는 거고 그 두려움만 극복하시면 한 번만 잡으면 두 번째, 세 번째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핸드폰으로 요즘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돼 있어요. 네. 뭐 배울 것도 없습니다. 네, 그냥 뭐 보이는 건 웃으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청원 씨는 이제 물류센터에 들어가서 짐을 실어요.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오늘 저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. 오늘 첫날이다. 도와달라 그러면은, 열이면 열 다 그,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다 알려줍니다. 예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, 네. 뭐 줄 묶는 거 이런 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. 그런 거 참고만 하셔도 실전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돈만 준비를